안녕하십니까 소방50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한국 영화 블루레이를 가져왔습니다. 새해전이야 사실 뭐 코로나 전국 속에서 개봉이 되는 바람에 뭐 큰 관객을 모으진 못했고요. 뭐 17만 명 정도라고 네이버에 나오네요. 이 영화의 감독은 그 홍지영 감독이시죠. 이 새해전이야는 일종의 뭐 그 러브액츄얼리 풍의 영화인데 이 영화 이전에도 결혼전야라는 영화를 감독하셨고 그 외에도 뭐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그 전에는 이제 키친이라는 영화로 이제 또 이름을 알렸던 뭐 꾸준히 로맨틱한 상업 영화를 많이 만들고 계신 여성 감독님이십니다. 새해전야는 이제 여기 이제 뭐 보시면 포스터에 이제 포스터 이미지가 이어져 있어요. 이거 지금 케이스 아웃 케이스죠. 올인 케이스입니다. 이 올인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는 그 포스터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유태우 배우고 보이고 수영 배우, 유인나 배우, 김강우 배우, 여기 뒤에 보시면 이현희 배우, 유연석 배우, 염혜란 배우, 이동희 배우, 그다음에 천두링이라고 이제 중국 배우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커플 다섯 한 이야기 자체가 뭐 약간 얽히면서 이제 되는 그런 구성의 작품이죠. 물론 아주 로맨틱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좀 연작도 한때 되게 유행을 했던 방식인데 뭐 그렇게 또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뭐 크게 또 흥행은 못했습니다만 블루레이 타이틀로 그래도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블루레이 타이틀로 출시가 된 게 또 이 영화에는 또 화려한 캐스팅이 또 있는데 사인판이라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고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또 당첨이 안 됐다고 이게 두 장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당첨이 안 된다고 안 됐다고 이제 또 여러 장을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일단 과거에 한 장 샀고 지금 이제 언박싱 영상 때문에 지금 열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요 뭐 패키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오링 케이스가 있고요. 안에는 이제 엽서 세트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뭐 이것도 12세 관람가라고 되어 있는 건 스티커고요. 새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뉴 이어 블루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문 제목이 뉴 이어 블루스 이 부분이랑 새해전이야 이 부분 제목 이 부분 옆에도 보면 새해전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양각 처리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우둘두둘해지게 만지고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패키지 자체는 뭐 안에 엽서 포함 정도 되어 있고요. 열어보죠. 네, 아웃 패키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성이죠. 여기 이제 안에 내부 패키지는 또 주연 배우들이 이제 일종의 이미지샷을 포스터 이미지로 찍은 거죠. 이렇게 이미지샷으로 찍혀 있습니다. 배우들 모습이 쫙 있고 뭐 이제 앞뒷면 구성하고 있고요. 불꽃놀이 장면이 있나봐요. 이 장면에 모습이 이제 인내로 구성되어 있고 뭐 등장인물들이 쫙 있네요. 불꽃놀이 이미지로 디스크 디자인도 구성되어 있고요. 엽서가 들어있습니다. 엽서가 네 커플별로 다 있군요. 네. 쌓여있네요. 유인나 씨 사인이 있어요. 저는 커플별로 사인을 했군요. 유인나 씨랑 김강우 씨 사인이 저한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배우별로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특별한 이벤트네요. 전 사인 당첨됐어요. 유인나 김강우 커플의 사인이 당첨됐습니다. 자, 영화를 제가 아직 안 봤는데 자, 어떤 또 커플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뭐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예, 두 장씩 들어있는데 이렇게 두 장씩 되어있나봐요. 예, 안 될 줄 알았더니 운이 없어가지고 네, 됐군요. 네, 새해전야 외부 봤고요. 내부 모습 봐야죠. 네, 여러분 지금 새해전야 블루레이의 메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구성은 뭐 일반적인 구성인데요. 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미지 위에 눈이 살포시 내려지고 있는 그런 로맨틱한 분위기의 메뉴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화 보기가 있고요. 부가 영상이 있습니다. 장면 선택 설정이 있습니다. 역으로 보죠.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설정은 한국어 오디오
5.1 채널이 있고요. 음성 해설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가 지원이 됩니다. 장면 선택은 지금 이제 밑에 썸네일이 나와 있는데요. 네, 한 넘겨보면 총 10개의 장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군요. 부가 영상에 보시면 뭐 또 이 한국 영화 블루레이들의 특징은 또 뭔가 모호해 보이는 제목들을 붙이죠. 약간 시적이긴 한데 다이설렘 인생 전환 새로운 가족 굳건한 사랑 연출 이야기 탱고 연습 삭제 장면 CG 비교 메뉴상 수량은 8개의 메뉴가 부가 영상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화 보기 본편의 재생이겠죠. 자 본편 보죠. 네, 화면비는 와이드 화면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앞에 제작사 로고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니까요. 1시간 54분 15초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이제 본편 재생 보도록 하죠. 네, 새해 전야 7일 D-Day 7일이고요. 뭐 대략 정보량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지금 봤을 때는 한 40에서 20, 40까지 좀 폭이 좀 넓은 편이군요. 10% 내려갈 장면도 뜨고 예, 지금 수영 씨가 나오는 장면이 보이고요. 예수정 배우가 또 등장하시는군요. 날짜가 찍혀요. 12월 26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연희 배우가 보입니다. 네, 여기는 한국이 아닌 걸로 보이죠? 아르헨티나 에피소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쪽인 것 같습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이건 D5호로 되어 있으니까 12월 27일이고요. 아마 또 여기 수영 씨가 계신 식물원 장면. 네, D4 이렇게 되어 있군요. 영화가 이쁘게 되어 있네요. 이동희 배우고요. 네, D3이고요. 김강호 배우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체국 택배를 들고 있군요. 택배 붙는 거는 저랑 비슷한 느낌이지만 역시 다르군요. 사람이 뭔 소린가요? 자 D2 12월 30일이고요 D1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해 전야네요 진짜. 아이고 로맨틱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올해는 로맨틱하기 어려웠죠. 자, 영화 로맨틱합니다. 자, 배우들 출연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커플별로 나오고 있고요. 아까 김강우, 유인나 배우가 제가 얻었습니다. 사인을. 음성에서부터 들어보죠. 아, 영화 새해 전야 연출한 홍지영 감독입니다. 홍지영 감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찬 역할을 맡은 배우 이동희입니다. 용미 역할을 맡은 배우 염혜란입니다. 이동희, 염혜란. 네, 지호를 연기한 김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강우. 재헌 역할을 맡은 유연석입니다. 유연석 배우. 네 안녕하세요. 진아 역을 맡은 이현입니다. 이현이 배우. 네 저는 오월 역할을 맡은 최수영입니다. 최수영 배우. 배환 역을 맡은 유태호입니다. 유태호 배우. 여기는 평창입니다. 아. 스키장 촬영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안 추웠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참여를 일단 시작하고 있군요. 네. 길에 쓰였으면 좋겠어서요. 저기 참 예뻐요. 저기 장소가 어떻게 돼요? 파머스 데디라고 예, 최시영 건축가 및 예, 인테리어 디자이너분께서 이렇게 대화가 오순도순 잘 진행되고 와.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자 부가 영상을 보도록 하죠. 다이설렘. 이거 수습 중이에요. 연말에다 인력 부족으로 2, 3일 더. 자 7분 52초의 시간인데요. 아 핸드폰 잘 보여. 웃으니까 좋네요. 이 메뉴는 이제 유인나 배우와 김강우 배우의 에피소드로 중심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들 안에서의 히스토리가 형성되는 아주. 네, 그러네요. 이게 메뉴 구성이 이제 그 각 파트별 커플별로 되어 있는 인연에 대한 뭐 좀 그런 메뉴가 다이설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 전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각도 좀 쳤고. 네. 네, 유연석 배우랑 이현희 배우의 에피소드에 관련된 그런 해지기 전에 혹은 어떤 거고요. 감독 홍지영 감독님이십니다.
약간 역시 이제 뜻밖의 만남. 이 커플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좀 구성이 좀 재미있습니다. 사인도 뭐 커플별로 해주고요. 네.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났는데. 자, 새로운 가족입니다. 네. 새로운 가족.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네. 문화도 다르고. 국제 커플이죠. 이동희 배우, 그다음에 천두링이라는 배우고요. 그다음에 염혜란 배우가 네. 출연하고 있는 에피소드예요. 28만원 주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용찬이는 결혼을 성공시키기 위해 이런 에피소드입니다. 넘어가죠. 계속되는. 자, 굳건한 사랑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굳건한 사랑. 고생 안 시켜가지고. 기대하는데 입장. 네, 최수용 배우와 유태오 배우의 에피소드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신체적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마저도 굉장히 순수한 사랑과 열정으로 이렇게 무화시켜버리는. 구성은 비슷한 것 같고요. 꼭 감독님 먼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커플들에 대한 얘기를 진행됩니다. 연출 이야기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를 위한 연출 이야기 네, 전체 구성은 9분 22초입니다. 에피소드 4개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구성이군요. 각각 커플에 대한 그런 메뉴도 있고 이렇게 전체적인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탱고 연습이라고 있네요. 탱고 연습. 석양 배경으로 탱고 추기. 4분 39초의 러닝 타임이고요. 아르헨티나 에피소드에 해당되는 탱고 연습. 네, 진짜로 탱고 연습하는 장면이네요. 유연석 배우랑 이현희 배우가 탱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삭제 장면이 있습니다. 모두 보기가 있고요. 선택이 5개가 있네요. 네, 모두 보기를 해보죠. 삭제 장면 5분 18초고요. 씬 제목이 붙어 있고 이렇게 삭제 장면이 등장합니다. 네, 5분 18초 분량이니까요. 대략 뭐 조금씩 들어가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CG 장면 비교가 있네요. 이 메뉴는 1분 24초고요. 영화 속에 있는 장면, 아까 눈 내리는 장면 같은 게 CG 처리가 됐군요. 네,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서 또 비교해보는 재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부가 영상에 있는 나머지 세 가지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커플별 메뉴 구성도 7, 8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자, 뭐 그런 구성이고요. 뭐 영화가 그 갖고 있는 좀 따뜻한 분위기,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기 위한 구성으로 전체로 되어 있고요. 뭐 영화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그런 메뉴 구성인 것 같습니다. 자, 예상보다 아주 깔끔하게 출시가 된 새해전야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자, 블루데이 생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마시네마 소마51입니다.